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이 기다려지고 가을이 행복한 이유, 저에게 또 하나의 이유. 계절도 좋지만 이 예쁜 향기로운 금목소가 피는 계절이라 가을이 많이 기다려지고 또 가을이 좋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은 굉장히 향기가 가득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 아이 금목소가 활짝 폈습니다. 아, 여기 오면 항상 이 가을에 한 번씩 찾아와 보는 것인데요. 오늘도 한번 지나가면서 멈빛으로 보다가 이렇게 또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또 감귤 색깔, 오렌지 색깔이에요. 굉장히 수영도 예쁘고 남부지방 수종으로서는 정원수로서 최고의 정원수로 꼽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은목소는 있어요. 은목소도 요즘 같이 피고 있는데요. 은목소는 약간 흰빛이 나는 그런 나무랍니다. 꽃 형태는 똑같고요. 또 향기가 조금 달라요. 근데 은목소가 과일 그 방향제 향기가 나는데요. 그 이 금목소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맛있는 향기가 난답니다. 정말 예뻐요. 지금 진짜 색감 예쁘죠. 제가 이 큰 나무 아래에 서 있거든요. 이 나무가 이 가지가 몇 가지일까요? 가지가 이렇게 작은 가지들이 이렇게 수없이 올라갔어요. 2014년도에 심어졌으니까 딱 10년하고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10년 키워서 이렇게 예쁘면 키워볼만 하죠. 저도 작은 나무가 꽃이 몇 개 달렸더라고요. 제가 이걸 좋아하니까 밭에다 심었는데 원래 꽃이 몇 개 피어서 행복하더라고요. 10년 후에 더 호호 할머니가 되었을 때 이렇게 크려나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나무 보세요. 정말 가지 많죠. 이 가지 보세요. 이제 꽃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라일락 종류 같은 그런 따글따글한 작은 꽃들이 이렇게 모여서 꽃도 원래 유난히 많이 폈어요. 정말 색감도 예쁘고 꽃도 많이 펴주고 향기도 좋습니다. 아주.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영도 너무 예쁘죠? 중부지방까지는 월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남부지방에는 굉장히 나무가 정원 가정집에도 많이 심어져 있고 관공서에도 많이 심어져 있답니다. 하늘이 조금 흐린데도 너무 예쁩니다. 그죠? 예쁘죠? 여러분도. 남부지방 최고의 정원수예요. 수영도 예쁘게 저절로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너무 이 향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지만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기랍니다. 여러분들 남부지방에 이 가을 중순쯤에 10월 중순쯤에 오면 꽃을 만나볼 수 있거든요. 정말 예쁩니다. 향기롭고 향기가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이 금목서, 은목서 만나보시기를 만나보시는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귀한 향기 전해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